말이죠.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과소평가합니다. 나 같은 것이 재주가 없어. 빙출 바보야. 장사 다 망쳐. 그래, 주인은 엄한 사람이야. 안 돼갔다. 땅에다가 묻어놨습니다. 나 같은 게 뭐해? 제가 누구? 응? 아무것도 못하는데. 장사에서 무슨 이익을 많이 내겠다 적게 문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나가서 곧 사업했다는데. 첫째, 적자 원인이 뭡니까? 마태 25장 24절 말씀할 때 주님에 대한 오해야. 주님 굳은 삶이나 원어에는 인식한 사람이라. 하나님 아버지 갖다가 인식해 보면 되겠습니까? 어? 아니, 성령 달라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뱀, 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그 비유로 말씀한 게 있잖아요. 마태 6장에. 아니,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뱀 주겠냐 말이야. 생선 안 주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넌 믿지 못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한이 없어. 그 긍휼이 하는 분이야. 너 악한 거 다 알아. 생선들한테 뱀 안 줘. 생선 주지. 그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아주 짠돌이. 아주 그냥 에? 기동한 사람이 알았어요. 그게 수전노예. 두 번째 적자 원인은 뭡니까? 한 달로 받은 적자원이 뭡니까? 무섭다! 지독하다!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해. 두려운 분이다. 그 20분도 와있죠? 두려워하는,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탈란트를 땅에 내가 다 묻었습니다. 주인 받는 거 필요 없습니다, 말이야. 예, 자기 주님 이렇게 주인에 대한 사랑과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주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밑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죄진 거 다 알아. 너 악한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감사함이 아니야.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린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가 다 아신,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 투자하면,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충성. 충성입니다. 하나님 거 가지고요, 발전시키세요. 우리 몸도, 우리 모든 재능도, 우리 재주도,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식. 다 이거 하나님 거다. 나와 결혼했으니 너는 내 것이야. 보이는 세상에서는 많은 말입니다. 그러나 더 한 단계 차원 높게 올라가 뜻을 생각할 때는 내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가 내 말씀한 게 있잖아요. 나보다 너의 아버지나 너의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고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누가 십사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건강한데 왜 일 안 합니까? 이쁜 게 저쁜 게 되고 말이죠. 참. 우리 관여했던 보세요. 그 내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빈몸으로 오기 힘든데, 그 악기들 가져오잖아요. 내가 본인은 얘기 안 했지만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저 가정 자선만데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넌 내 마음에 기도한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 하는 거죠. 내가 그런 기도하고 한다면 내가 비랑 맞아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전합니까?
학교 여러분들 올 때 악기 가져와? 그것도 혹시 가지고 말이야. 이 악기는 100만 원짜리입니다. 난 몰랐을 때는 비싸여가지고 뭐 100만 원 미만 몇십만 원 가졌더니 이 엄청나게 비싼 악기야. 바이올린 하나도 4,500만 원, 5천만 원 건데. 그 무식한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비가 오든가 안개가 끼든가 하게 되면 그 뭐 마른 나무가 또 그 습기가 차게 되면 우미 제대로 나가세요. 이거 왜냐? 안 내려. 그 음악이란 사상과 감정을 음으로 표시하는 시간적 예술 아닙니까? 예술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돈 몇만 원 내고 지금 봐야 됩니다. 꽤 돈 안 냈잖아. 그래도 감사가 없어? 이분들 할 때 이게 필요한 노력이에요, 필요한 노력. 집에서 열 바가지 먹고 이놈 새끼 말이 공부하지 않고 밤낮, 무슨 악기 나가지고 그 뭘 쓸 때 욕도 많이 못 갔죠. 가만 생각해보는 거예요. 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야. 아까 그 괴로운 종아, 쓸모없는 종아, 2006년도, 이 9월 3일이죠. 이 벌써 하반기가 지난데, 이게 벌써 나달들은 다 새살이 나오고, 새과일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믿음의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껍적거리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따 9년 한 해 또 지나게 되면 또 나이 한 살 더 먹어. 이거 어룩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많고 적음에 신경 쓰지 않고 얼마를 받았든 현재 가진 것을 너 발전시키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찬성하고 나를 향해서 나는 의지하고 믿고 있느냐. 실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뉴욕에 마라탄 가면요, 브라질 호대 아주 큰 거에서 아주 웅장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호대 근무 장수 50년이야. 70이 넘어가지고 머리깔이 허얀 영감. 50년. 축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호대 회장, 사장님에게는 50년 동안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 그까지 나와서 50년을 근무한 거예요. 그날 주인공은 반세기 동안 50년 수고한 호대 문지기였던 도매니저. 호텔 문지기야. 아주 핫발입니다. 핫발. 핫발이야. 그럼 첫째,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브라자 호텔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그거야. 50년 동안. 그러니까 싫어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우리 브라질 호대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문 열어주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출구에서 또 집을 또 날라주죠. 근데 그분의 별명은 뭔지 압니까? 브라질 호대의 전설이야. 우리 한국의 고향 전설이죠. 그러니까 상무라든가 거기 과장이라든가 높은 분들도 다 그분을 뿌리 죽이는 거예요. 언제나 봐도 웃음이고 언제나 봐도 안색이 변하지 않아.
그분도 아들 딸 있고 아내 있고 살림하는 분 아닙니까? 언제나 기뻐요. 호델 도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브라자 호델 이용해서 감사합니다. 문 열어주고 달아주고 집 달아주고. 자기 일에 충성했습니다. 자기 일에 충성했어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중요한 사명인 줄 알고 일인 줄 알고 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자녀를 줬었는데 자기 일에 재미를 붙였어. 자기를 재미를 붙여, 재미. 매일 세 사람을 만나죠. 새 얼굴을 봅니다. 그 사람의 신분 배경을 보서 딱 알아내요. 예의를 갖추는 거야. 갖춥니다. 돌아가신, 닉슨 대통령을 해서 그 호텔에 투숙하게 되는데, 그는 일부러 대통령에 다가서가지고서 대화도 하고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또 웃기도 하고 대통령도 웃기고 말이죠. 그만큼 그런 유명한 사람이야. 여유가 있어요. 그 모자 뭐 다 호텔 모자 똑같잖아요. 옷은 뭐 계급적은 노란 데다가 그냥 줄 내리고 바지 줄 입고 말이죠. 그분이 도움을 넣어서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브라자 호텔 여기서 감사합니다. 그 50년 동안 그분이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이 성공한 분이다. 그 내가 물오리, 물을 뜨는 오리죠, 오리. 생각해봤어요. 그 볼 때는 한가롭죠. 가라앉지 않고. 근데 보이지 않는 데서 그 발을 써요. 그 눈은 그 물속을 바라봅니다. 고기 먹이 잡아먹으려고. 바로 그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가롭게 유유히 물 위에 떠있는 오리,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물 속에서 참 부지런히 바라죠. 부지런히 바라집니다. 한가롭게 물 떠는 거죠. 그 눈은 먹이를 또 찾지 않습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묵묵히 누구 의지하지 말하지 않고 맡긴 사명에 충성하는 도면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평안께 이런 분들을 믿고 투자했습니다. 투자했어요. 첫째 생명을 투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내 생명인가? 하나님 생명이에요. 그 우주 만물을 다 주었습니다. 주인 하나지만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 그 시간 다 주고 햇빛, 달빛, 별빛, 안개, 비, 구름 뭐 다 줬습니다. 좋은 경치, 좋은 식물 다 우리 왜 투자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될 텐데 바라옵기는 우리 평안계 성도님들은 그 나라 갈 때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 감사. 어? 감사. 에베소 5장 10절에 있죠.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면 감사하라. 골로새 2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성원에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 겁니다. 믿음의 주인은
히브리서의 믿음의 주요 그랬죠. 12절에 12장에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 우리 주는데 믿음마저도 갖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입니까? 난 너와 내 믿음 줄게. 내 아들 믿는 거, 나 믿는 거. 그 요한복음 14절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랬죠.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잊을 것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재림 다시 오겠다. 와서 내가 너희 데리고 가겠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 비밀을 말씀하면 천사한테 말씀입니까? 어? 아니잖아요. 당신의 형사님 사람한테 말씀하면 요한복음 14일쯤은 마다 머리도 숙여 눈물 날 지경이에요. 눈물 지경이에요. 여러분 볼 때 잘했다. 보기 좋았더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했습니다. 우리를 믿고 부탁합니다. 마태 21장 28, 32절 말씀할 때 우리를 믿고 부탁해요. 큰아들 야야 며칠은 비 온다는데 포도원 가서 일하는 마. 예, 뭐 아버지 말씀 제가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가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딴 데 뺑소니 쳤습니다. 안 갔어요. 그 아버지 안 왔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너 형 가겠다고 했는데 너 포도원 가서 형 도우면서 일하르마. 그래 수학이 많이 그것도 수고했다. 가겠다고 그랬죠? 그나들은 예? 가겠다고 안 가냐고 그랬죠? 그랬습니까? 안 갔습니다. 거역한 염려하지 말라고. 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난 바빠요.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미리 말씀해 줘야지. 친구 약속도 있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건 내가 그렇게 갑니까? 난 못 가요. 그 아버지 마음이 상했지. 대문을 딱 닫고 나와서 약속한 친구를 만나려고 하고 생각해보니까 나 아버지는 너만 같아. 그 집 밖에 나와서 뉘우쳤습니다. 뉘우쳤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아, 이랬어요. 그 예수의 비유 가운데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첫째 아들은 간다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갔고 둘째 아들입니다. 이 비유는 똥깔보 몸파리 여자 창녀 너 세린 죄인 이스라엘 소민 볼 때 지옥의 딸감들이야. 그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이가 의회에 돌아와서 가르칠 때 너들은 세례 요한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지? 어?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다고 귀신 들렸다? 너 그런 거 아니야. 그 인자를 와서 먹고 마심을 말미암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좋아하는 놈이라. 아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본자선 선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옥가 유황불 들어가 나 이를 빡빡 할 거야. 나의 본자선 본자선들은 그 못 간다.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는 갈보니 찬노니 도둑놈이 살꾼이 한 이방 사람들 너보다 먼저 하늘에 간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을 하였느냐? 그러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 21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요한이 의회에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실 때 세리와 창기를 믿었다. 세리와 세리를 받았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심판을 했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딸처럼 참 다 부탁하고 다 맡겼는데 세상 사리에 재미나고 돈에 미쳐가지고서 말이죠. 이 성령들 자체는 여기 대문전서 6장 7절 말씀할 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세상에 미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탈란트를 다 뺏기고 다 잊어버리고 믿지 않고 겉으로만 쥐어쥐어하고 말이죠. 마태 7장 21절 이하 말씀 똑같습니다. 쥐어쥐어한 그러나 쥐어쥐어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죠. 너희가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응?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 대로 족한 줄 알아라. 정말을 했죠. 응? 부활한 자들아, 옳건 더물까, 더물까. 부활한 자들아,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응? 참 곧 사람으로 침륜의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상함이 이만하게 불가전하니 이것을 삼아는 자들의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물질을 상함은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가 자기를 찔러 죽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유를 쫓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다 가진 뭡니까? 영생이 없으면, 이렇게 영생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면 17절에 내가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고 투자했습니다. 가난을 관두고 2006년도 저울처럼도 9월 3일 오늘까지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좋게 해드렸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봤습니까? 친구 안에 진짜 주의 사랑 우애가 있습니까? 부모 제대로 건강했습니까? 다시 사랑했습니까? 이웃을 내 몸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도 없어. 원수를 상하고 이웃을 내 먼저 상하면 네가 내 아들이 된다 말씀했는데 누가 11절 35, 35절에 말이죠. 이것도 해당되지 않아. 하나님께 바친 헌금도 아까워해. 누구 이름을 간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영원히 잊지 마세요. 나 같은 민들 하나님이 투자하십니다. 우주 만물 다 주사. 공기, 햇빛, 달빛, 별빛 다 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줘서 다 줘서 내가 돈 내는 거 돈도 내 겁니까? 하나님 거죠. 역대상 29장 다윗왕이 말씀하신 선생님 내가 전했더니 알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하나님께 바친 거 내가 바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말이야. 역대상 29장 12절 14절 말씀할 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시고요.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뭐 사람은 몰라요. 잠언 27장 1절에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난지 알 수 없다. 너 정신 차려 살아라 했습니다. 그게 아쉬워요. 하나님 나 믿고 투자했는데 그러면 2006년도 9월 초부터 9월 3일 오늘까지 뭐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인식해. 기도도 인식하고 찬송도 인식하고 성경 공부하면 원수같이 원수같이 성경 공부하는 게 왜 원수같이 여깁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는 길인데 성경 안 하죠? 이 핑계 저 핑계 되죠? 어제 남성교회에서 40명 왔어요. 요새 대학생들 방학 때 가는 바람에 얼마나 일이 힘든지 우리 목사 전사들이요. 대학생들이 많이 했습니다. 뭐 난인구면 땀이 질질질 흘리고 요새 남성교회에 40명 왔어요. 그 우리 목사님들이 그 콩물이 친 거 아닙니까? 병 2m 넘게 3m 가까이 말이죠. 그 판넬을 바라치 다 떼야 될 텐데 사와가지고 일해준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시사할 때 머리가 좀 허연 분이 계셔. 그 연세 많은 줄 알고 그럼 연세 몇입니까 했더니 65세 노인이 와서 어제 아낌없이 우리 장원들 몇 사람하고 노인도 일해줬어요.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일거리 많아도 감사해요. 눈막에 응답받은 거 다 가져오죠. 그건 뭐보다 편하냐. 아담하고 말이죠. 참 일도 무식합니다. 지교의 목사도 마음 가운데 화 딱 잖아요. 이놈 새들 말이야. 여기서 다 은혜받고 나가서 지교에 몇백명 모이고 다 크구나. 어느 목사님께서 다 오라. 하루도 봉사 갔대. 하루 와서 용사 욕을 했습니다. 너 같으면 오지 마. 이 새끼. 너 사람 새끼야? 일주일 왔어요. 어제 면했습니다. 마 솔로몬 왕이 손전 7년 6개월 동안 지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양이 12만 마리야. 소가 2만 2천 마리고 그 잔치하고 경축하고 하나님께 손전 진 거 감사해서 얼마 죽을 날려쳤냐. 일주일 못 주래. 그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고 서 일주일 또 연장 14일 동안 또 20일 동안 월요일 아침에 다들 오라고 말이야. 목사들 본교 목사들 일하고 지교 목사 일 안 하잖아요. 그건 안 했잖아요. 아주 그냥 똥내나고 냄새나는데 들여 보내서 임마 다짓 말해 작업복 가져와야지. 여기 무슨 뭐 애초라는 데고 여기 누구 만나는 데야? 나 교대가. 그러니까 20년 동안 소지 안 하고 냄새 악취나는데 그거 다 했죠. 그 다음에 또 한산 벽돌이 얼마나 무거워요. 우리 목사님들 직원들이야 냉큼 드는데 얘 둘이 들어도 힘들다고 그래. 응? 정신 먹을 때 어떤 얘기했더니 뭐 팔도 까지고 뭐 다 너 아직 멀었어. 월요일날 주계모사 다 와서 지금 남자 한 분이 아술됩니다. 대학생 방학 때 다 갔죠. 어제 남성교회 40명 도와주는데 일 진행이 오늘 빨랐어요. 주계모사님들 월요일 금요일 가겠다는 걸 아침 와서 그건 많고 배워갑니다. 너도 어디 가려고 그래? 20몇 명이 왔어요?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아, 설교 준비해. 잔설 말고, 토요일 날 점심 때까지 해. 그래서 설교 원고를 23장 복사해서 다 줬습니다. 예,
고난을 또 같이 나갈 거예요. 깜짝 못하지. 다음 주까지 다 주었어요. 이래서 우리 주교 목사님들이요, 아주 마음먹고 일하니까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피시담 흘리고 그 옷이 전부 다 그냥 흙투새가 되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땅 같은 데 들어가서 다 땅도 파고 일하고 한대. 그런데 마침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전필리 장로님 사모님께서 뭐 한번 대접하는데 뭐 부족하냐 물어보니까 양고기가 먹대. 양고기 뭐 양고기 비쌉니다. 그 먹는 인원이 약 90명 돼요. 90명 그게 비쌀 텐데 그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양갈비로 하고 전부 다 했는데 아마 내가 볼 때 아마 천만 원 넘었을 거예요. 제가 양고기 비싼 줄 알거든요. 그 90명이 사장이라 양 갈비로 전부 다 그냥 하고 그때 음료수 다 대고 말이죠. 아마 천만 원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기도 하고 그때 고맙다고 그 우리 엄마한테 박수까지 쳐주고 그런데 그 먹고 나니까 어떠냐 했더니 신이 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당신이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여기 계신 목사님은 그냥 찡찡해가지고 이 보령 자식같이 왜 야 이 교회 지키자냐 여기 와서 일하는 목사님 전도사 대신 또 전도사님 여기서 일하기 때문에 다 너 걱정하지 마라 다 감사하다 교회 지켜 그래 목사 내 삶인가 교회 지키게 하고 나머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우리 먹고 투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기쁨과 감사 드리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되고 되지 못하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교회 성원에 정성 다하여 충성이 못한 거 다 아시면서 우리를 믿고 투자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하여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복의 복을 받고 자선반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에 떠나지 않는 사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확신을 믿으면서 모든 말씀 믿고 오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